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마침 일면에 한국경제신문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다소 요약 정리해서 잘 소개했네요. 예.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식어가고 2년 3개월 만에 월 고용자 수, 신규 고용자 수 증가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로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디게 올리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미국의 연준이 고용지표, 본인들이 올린 그 금리 정책이 바로 고용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거는 소위 방향선에 피벗이라고 이렇게 보더군요.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23만 6천 명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전월인 3.6%와 비슷한 3.5%인데, 이 실업률이 상당히 여러분들 낮은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미 중앙은행은 5월 2일에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거의 이렇게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여기 그 입장을 실리콘밸리 은행 발 위기로 미국 경제가 탈선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로 앞으로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는 흥미로운 표를 한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 3월 달에 미 고용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여러분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 3월까지 매달 여러분들 농업 부분을 제외한 그런 그 신규 고용자 수의 증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2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그 피크가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점선을 해놓은 것이 예, 코로나 여러분들 이전의 평균치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 옅은 하늘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죠. 23만 6천 개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23만 6천 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 크기로 보게 되면 2023년도 3월이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실업률 자료입니다. 실업률 자료는 1970년부터 여러분들 2023년까지 이런 실업률 자료인데, 여전히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3월 달에 3.5%. 그러니까 53년째 가장 여러분들
낮은 수준이 3.4%인데 그러니까 아주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신규 노동자 수는 여러분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것이 이 회색이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피크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맨 위에가 이제 예를 들면 레스토랑 같은데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분들 아마 이게 예 시간당 임금이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꺾이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여기 회색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한 6%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때는 2%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추세는 확실하게 예, 물가가 잡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